그러면 서동구의 투코스로 안녕하세요. 서동구 투코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정말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시작부터 주르륵 빠지더니 끝까지 빠지면서 하락 마감입니다. 외국인 수급, 또 기관 수급은 또 언제 다시 지금 돌아올랐는지. 자,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코칭 필요하신 분들은 실전 투자 코칭 스쿨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소장님과 인사도 나눠봐야겠죠.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서장 소동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활기차게 또 문을 열어봤는데 많은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소장님의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실전 투자 전략과 또 매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저희 받을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올릴수록 채택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저는 소장님의 주식 노하우, 매직 솔루션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 나갑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좀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왼쪽 QR 화면을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오면 34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지금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문자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수신된 링크 클릭 후 무료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겐 좀 슬기롭게 주식 투자하시라고 저희가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노란톡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네 종목 내일은 헤드라인 또 여기서 후보 종목으로 선택된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포트박스 보면서 또 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편출입됐던 또 포트박스 안에 종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소장님 이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뭐 주간 단위 또 월간 단위로 뭐 똑같은 종목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시장이 워낙 빨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뭐 어떤 종목은 쉬고 어떤 종목은 가고 말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한 주도 됐고 또 2월 달 여러분들께 PT박스 20개 종목과 섹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대주전자제로라든가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러한 2차전지 쪽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굵직한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LG화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단들을 좀 편입을 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쪽들, 모트렉스라든가 인포뱅크,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지난번에 편입했던 세비캠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코스모화학을 새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가온 미디어를 중심으로 바로 또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원전 쪽에서는 한전 기술과 한신기계 이러한 것들 다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주 후반 정도에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가면 좀 좋지 않겠느냐. 아직 완벽하게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에 맞게 이 PT박스 20개 종목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내일의 공략주가 나갈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위드 코로나라든가 또는 토큰 증권과 관련된 거라든가 뭐 또 K 컨텐츠 쪽에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종목을 소위 체리피킹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 배터리 리사이클 종목들 오늘 좀 편입해 주셨다고 하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는 단순한 또 증권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전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모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코칭 1대1로도 받아보는 느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34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도 서동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서동구의 투코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구의 투커스 오늘 여러분 함께 또 시장 왜 이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황 얘기들, 전망들, 기사들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440 누르고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서동구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 빠질 자리에서 빠진 거죠. 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가 네.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 급할수록 서두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네. 뭐 적절하게 올라야지. 뭐 1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하루 이틀 빼고는 내내 오르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뭐 매일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만한 시점이었는데 뭔가 항상 빌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위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뭐 뺨따리인다 뭐 이런 말이 뭔가 있듯이 포인트가 있죠. 바로 네. 그게 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용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소식을 듣고 깜짝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경기 침체다 뭐다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고 다 빅테크 기업들 줄줄이 감원한다 얘기 나왔는데 무슨 뭐 54년 만에 민간 부분 고용 최대를 기록했다. 거의 뭐 완전 고용이 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신나서 막 그냥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은 소위 연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옐런 재무장관, 미국의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겠죠. 연준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뭐 경기 부양 조치합니까? 딱 두 가지죠, 연준이 하는 거는.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네.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또 조금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시키거나 그 결국은 다 금리를 갖고 조절을 하는 건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나름대로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됐던 거예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만 이제 조금 뭐 괜찮으면 되는데 갑자기 고용이 뜨악하고 나오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야 파월이 저 고용 나오는 지표도 제대로 모르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성급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또 헛발질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외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느냐? 그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야 고용이 안 잡혀? 그럼 금리를 더 올려야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달러화가 강세로 갈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 네. 환율은 약세로 되죠. 그쵸, 약세 지금 여러분들 환율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께 환율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10월, 11월 달까지만 해도 이 환율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이게 뭐 1450원 넘어가요, 뭐 1500원 가요, 막 엄청 고민스러우면서 우리 시장은 또 한번 연말까지 계속 급락했던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이제 환율이 완전하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뭐 1250원이 이탈되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뭐 1200원도 깰 듯한 기세였다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환율이 일순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환율의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서 이번 주에 환율이 1250원으로 고착화되느냐 아니면 1250원 밑에서 움직여주느냐 이것만 보시면서 대형주군단들의 어떠한 수급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뭐 현물 쪽에서 3천억 정도 매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 소폭 순매수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 아직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코스피로 지난번에 조정하는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더 가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확보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장 하나가 기억력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몇 포인트 얘가 얘기했나요, 제가? 안 하셨어요. 지금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네. 몇 포인트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납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마치면 딱 리셋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고. 종목만 네. 지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예, 인정합니다. 네. 2365포인트 기억나세요? 아, 236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12였어요. 아, 710. 그게 지지가 돼주니까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2500선까지도.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코스피의 지수 지지 포인트는 24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매도 하니까 네. 이 라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볼게요.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744포인트가 지지가 돼야만 다시 한번 쉽게 뭐 2500을 또는 뭐 780을 800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여기서 또 미끄러지고 아직은 전체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네. 2300과 2500에 또 다시 또 하단부까지 가버리면 아유 이거 진짜
재미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410포인트, 7710포인트 이렇게 해서 지수에 대한 라인들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로 가는 길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 톡방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죠. 344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도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좀 핵심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대공개를 이번 주 토요일에 해주신다고 하는데 와 이게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네요. 소장님 맞나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노란 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아무거나 이제 또 사면 올라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고요. 또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진짜로 지수가 만약에 박스권 또는 뭐 여기서 뭐 3천을 간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철저하게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되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심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1월 9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직타임 시간에 셀바스 A라는 이러한 인공지능 AI와 관련돼서 핵심 주도 종목을 7,400원, 500원에 추천해드리면서 1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100%가 넘는 단기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단순하게 뭐 그날 뭐 토요일 날 가서 뭐 안 들으면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 강연장에 힘들게 오신 분들은 그분들만을 위한 전략과 종목을 드릴 겁니다. 특히 바로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2월과 3월에 걸쳐서 진짜 100% 뭐 200%가 날 만한 그런 핵심 종목 대박 종목 맵도 여러분들께 별도로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강연에 어려운 걸음일 수 있지만 전철 한번 타면 금방이죠. 뭐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역 바로 다음이 서대문역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6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녁 7시죠.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에서 편하게 또 다음 주에 공략할 제2의 셀바스 A를 잡아라. 종목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이나 모두 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샵 3772번으로 서동구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에도 특징주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편출했던 포트박스의 종목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에코프로를 오늘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봐야죠.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이제 막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뭘 들어오겠습니까? 뭐 수급적인 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시총 뭐 1, 2위 종목들 당연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설 이후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들 물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에코프로 관련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이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역시 지난 9월 달과 그리고 10월 달에 이 고점이었던 이 15만 3천 원대를 이번에 돌파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코스닥은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다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과 11월, 12월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쓰리봉에 걸쳐서 저항으로 작용되는 이 자리를 오늘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은 더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과정이 진행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다음 자리 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여전히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애플페이와 관련돼서 네. 뭐 제가 꼭 뭐 이 KG그룹 계열사라서가 아니라 KG 모빌리언이 오늘 아주 모처럼 만에 예, 급등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자리 8,190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부담스럽게 이제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요 자리들이 결국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쉽게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또 갭상승 이후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내려왔다라는 거. 요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이제 뭐 전자결제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하잉크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하잉크코리아라는 종목은 이쪽 고점 자리에서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도 이렇게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틈새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준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역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여기에 어떠한 이 물량들과 바로 마주치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 자제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사실은 뭐 오픈 AI,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견조하게 움직여주었던 종목이 오픈엣지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승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면서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잘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새로운 또 고점을 내주는 이러한 모습인데 얘네들이 움직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그 AI 관련된 인공지능이라든가 오픈 AI 관련한 종목들이 흔들렸던 모습에서 얘 하나라도 버텨주니까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솔트룩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자리들이었지만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23,000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돌아서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곧바로 V자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횡보해주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주 중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9일날 MSCI 반기 변경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조금 뭐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그룹 관련해서 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어떤 매수세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한 뭐 700억 정도 편입이 공식적으로 되면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선취 매수 성격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글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 뭐 선택적으로 뭐 괜찮으면 이걸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 뭐 한국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이것도 괜찮고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우리 그 이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가 뭡니까? 시총 1조가 넘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트룩스와 비슷한 이러한 그 패턴을 보여주는데 한 번은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죠? 좀 기대하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이 자리에서의 중심값 여기 정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요 3분의 1 지점 정도 뭐 7만 한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2,000원 내외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요 정도에서만 잘 내일 정도까지 해서 돌아서 준다라면은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이거 역시 조금은 횡보 조정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주요 종목들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좀 종목들을 또 고르게 보여주신 만큼 들고 계신 분들은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받고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가장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 종목 내일은 해뜰날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제가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규칙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종목 내일은 해뜰날 코너 들어왔습니다. 포트를 보셨겠지만 월요일 시장의 여파를 맞은 저의 포트가 파란색이 주르르. 그 목요일 때까지 보셨으면 와 진짜 수익 전환에 플러스 알파였는데 역시나 시장이 흔들리니까 저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좌들 좀 보셨을 텐데 하나씩 좀 만나볼게요. 빠르게 지금부터 볼 건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칭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워낙 좀 홀딩하고 계속 들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전 사실 이건 좀 개의치는 않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지금 타격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2% 뭐 손실인데 이 정도는 좀 애기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오늘 움직임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이 밀릴 때 말이죠. 네. 막 매도가 쏟아지면서 거래가 급증을 해주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매도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가가 그냥 빠지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일 대비해서 아니면 가장 최근에 거래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오늘 이 종목이 빠지는데 거래가 급증을 해준다. 이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한신기 같은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원전주들도 물론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크게 매도 물량들이 더 출회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도 급증해 주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만큼 한산한 시세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조금 뭐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요 6,500원에서부터 요 700원 라인들 여기 라인들에서의 박스권에 한 단계 올라선 상태 속에서의 하단부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뭐 넓게 보면은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지금 자리 뭐 크게 뭐 개의치 말고 다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타이밍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네. 바로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때, 뭐 거래량이라도 갑자기 수반이 돼준다든가, 그리고 종목이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양봉으로 전환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 여러분도 갖고 계신 것들도 일단은 홀딩해라. 아무 때나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모델 솔루션인데요. 네. 사실 목표가 한번 터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2차 목표가까지 좀 계속 들고 가려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세가 꺾이고 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좀 믹절할 걸 후회가 되는데 후회되죠. 한 번 더 시세 상승 나오지 않을까요? 아, 한 번 더 그거는 이제 뭐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네. 그냥 다 뺏어야 되나요? 보장 그러니까 어떻게요? 항상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죠. 그 목표가 왔을 때 팔 걸. 뭐 급등했을 때 팔 걸.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있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은 오늘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IT 솔루션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빠졌죠. 다 빠졌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 혼자서 독야청청 물론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있긴 했지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가 희망의 단추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단초를 찾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캔들을 안 본다, 캔들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커지고 이것만 딱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그렇죠. 네. 아, 항상 이것만 봐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속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빨간 다이아몬드가 좀 진한 빨간색이면 요 최근 들어서 4거래일 동안의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분홍빛 립스틱 뭐 짙게 바른 것처럼 약간 연분홍 같은 이러한 약간 흐린색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세가 단기적으로 조금 어떤 매도 매매 규모라든가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약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시는 게 거래량 아닙니까?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뭐 난리가 났습니까? 우리 거래량이요? 장 아나운서? 거래가 난리가 나진 않았고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도 네. 줄다. 그렇죠. 점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주목을 덜 이렇게 받고 되면은 있다? 이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거래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여기서 뭔가 시장이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산한 시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조용히 있는데 뒤통수 갑자기 확 치면은 깜짝 놀래고 막 힘들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날 죽일래 살릴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갖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뭐 3일째 음봉이다. 하락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했던 이 자리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쯤에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뭐 2만 천 원이 이탈가로 돼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시고. 장하님도 당연히 홀딩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만 천 원 기억할게요. 다음으로는 우리손 FND인데 이게 제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탈가가 나오면 전량 매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소폭의 지금 수익권이라서 이거를 뭐 이제 익절하기도 조금 시간에 그러니까 네. 규모가 너무 소폭이라서 팔기도 좀 그렇고 자꾸 안 팔자니 지금 좀 전량 매도하기엔 좀 그렇고 그리고 들고 가자니 그렇게 막 시세가 분출되는 모멘텀도 없고 네. 고민이에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봅시다. 이것도 캔들을 지우고요. 한번 보시면 요 네. 추세가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산하죠. 네. 뭐 다시 또 빨간 선으로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면 파란 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내일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캔들을 놓고 보면은 다행스러운 것은요. 저점은 이렇게 높여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거래는 지금 없어요. 다만 오늘 보면은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조금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도지형이 나왔어요. 이제는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수렴해 놓고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갈 거냐? 예.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거래가 증가가 돼주고 위로 가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거래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리버리 또 한다. 이거는 또 세월을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7만 주 거래 오늘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거래가 한산한 이러한 종목들은 위로 오버슈팅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뭐 똔똔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수수료 뛰고 나오고 다른 걸로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좀 전략 매도를 하자. 예. 종목 교체가 더 수월할 그렇죠. 거다. 예. KTIS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효자 종목인 게 저는 어느 정도 절반 익절을 했거든요. 시장 빠지니까 이거라도 좀 익절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까지 거의 근사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때 되면 좀 어째 자동 매도 걸어놔야지 했더니 왜 체결됐고요. 나머지 또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이게 매도가 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좀 매도 금액 당일 매도 금액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매도를 그때 3,890원. 어우. 이때 좀 했네요. 고점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게 했죠. 예, 네. 1차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5.7%의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네. 근데 왜 이게 뭐 수익률 계산이 잘못됐나? 3,300원에 매수가 됐는데 5%밖에 3,800원에 매도가 됐는데 왜 5%밖에 그러게요. 10%가 넘어야지 정상인데. 잔고에는 이게 제가 400주를 했는데 네. 200주는 수익 으로 이전하고 200주 트레이딩. 우리가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아까 나왔던 거는 제가 잔량으로 갖고 있는. 가지고 현재 있는. 잔량 갖고 있는 거고. 네, 제가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 가격은 이게 지금 CG가 준비가 안 됐군요. 네, 네 그렇죠. 아무튼에 뭐 익절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3,500원 딱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저 잘한 건 뭐냐면 분할 매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딴한테 같았으면은.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네. 더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종목이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 하나도 아 나도 뭐 100%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조짐도 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8일이면 언제예요? 수요일이죠. 그쵸? 8일 날 이제 결산 실적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KT 그룹에서 오픈AI와 관련된 ChatGPT와 뭐 협업도 할 생각이 있다. 우리 네네. 통신사들이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면서 그 일선에 갈 수 있는 종목이 이 KT이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봉으로만 보면은 이 주가가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한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이제 횡보해주는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어떠한 자리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바로 3,580원이 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돌파 시도를 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돼주는지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지가 돼준다면 바로 또 2017년대까지도 여러분들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네. 이제 4,050원이 고점인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2017년 4월 달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야, 이건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은 물량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뭐 그 이전에 여기서부터 다 털렸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털린 물량들을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 다시 또 쟁기고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흔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그 물량 정도는 이제부터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뭐 여기 뭐 급락을 하는 이러한 자리 뭐 버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3,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뭐 3,400원 내외 정도 거기에서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은 물량 소화를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뭐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한번 우리가 편하게 목표가까지 저점을 계속 이제 높여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응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볼게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 저는 이거 참 아찔했어요. 금요일 날 목요일에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요일에도 한번 좀 열심히 매매해보자 해서 NH벅스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노란 쪽방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서 아 이때 좀 이거 가야겠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제가 과감하지 못해서 소장님 말을 듣고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8,400원까지 계속 들고 가다 오늘 아 이거 안 되겠다 시장 너무 빠지는데 해서 그냥 오늘 좀 전량 매도한 종목입니다. 저의 아픈 손가락인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무료 오픈 톡방을 1월 3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한 20여 개 종목이 장중에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1차 목표가를 한 적으면 한 7% 높으면 한 10, 2, 3% 정도를 다 드렸는데 딱 한 종목 공식적으로 손절 나간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하필이면 제가 그걸 왜 샀을까? 장 하나가 왜 그 톡방에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네. 8,600원에 드린 종목을 사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어요. 딱 보는데 네. 어 이건 아닌 거야. 아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장하나가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몰랐고요. 네.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하지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600 무책임한 게 아니고 8,600원에 드리면서 바로 오늘 당일 기준으로 8,400원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듯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제가 8,400원에 자 매도 해서 웬만한 분들이 8,400원에 다 매도를 했어요. 자 매도를 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2% 손절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하나도 마찬가지였지만 KT이지도 그 전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오늘 12% 13% 수익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증도 올려주시고 분위기가 탁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2%에서 손절이 안 되니까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게 7, 8% 손절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하나는 아 이산이 아닌 개벽 그러고서 8,400원에 매도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하자. 그러고서는 8,200원에 손절을 하면서 마이너스 한 4.몇%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다시 추스리고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땐 일단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뭐 2%가 됐든 뭐 3%가 됐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거를 오늘 장하나도 8,200원이라도 손절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또 지난번처럼 마이너스 10몇 프로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 종목과 여러분들의 계좌가 가까운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네. 말인지?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내가 7%, 8%에 물려버렸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아, 내 종목 내일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정작 눈이 멀어져가고 시선이 좁아지고 이 종목만 좋아지고 이 종목하고 결혼하게 돼요. 나중에는 잘못하면. 주식은 뭐라고 그랬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연애하자고 연애하듯이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8,600원에 산 종목을 8,400원에 손절도 못하고 또는 아주 5% 이내에 그래도 손절을 하신 건 저는 잘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제가 드리는 그 라인이 여러분들 이탈이 되는 것 같고 손절하자고 말씀드릴 때는 무료 톡방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일단은 지키시고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손절을 했지만 잘했다. 뒤늦게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갑의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손절가 꼭 확인하셔서 빨리 또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코칭 포인트 좀 한 줄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자 오늘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맞을지 몰라도요.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종목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오를 때는 종목이 가격이 싸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리고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비싸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종목 여기까지만 빠지면 내가 사야지. 그랬는데. 그런데 그 가격을 또 빠지고 내려가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좀 더 기다려보지. 다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다 뒤로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계속 오늘 만약에 만 원짜리가 내일 15,000원이 됐어요. 그것도 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반대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시장을 임했으면 좋겠다. 오를 때 여러분들이 싸게 보이지 마시고 오를 때 비싸게 보이고 내릴 때 정말 비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정말 싸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를 때는 좀 싸게 보이고 내릴 때는 좀 비싸게 보인다. 이 말 꼭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톡방에서 아, 이렇게 저도 투자 코칭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정보들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서동구의 투코스 시청자 종목 상담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종목 상담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픈 채팅방 방법입니다. QR코드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요. 폰 카메라 왼쪽 QR코드 가져다 내주시면 돼요. 링크 나올 거고요. 샵 3772번으로 말고 3440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문자 편하시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동구 세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100원의 비용 발생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 들어오신다면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서동구의 투코스 보고 계신데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자 상담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샵 377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발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이네요. 1441번님의 현대로템입니다. 28,600원 매수가 30% 비중, 비중 저축소를 좀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비중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가 기준에서 좀 매수 타점을 잡으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소장님 또 얘기 들어볼까요? 네, 30% 비중 28,600원. 사실은 저 가격에 저 정도 비중이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노르웨이인가요? 추가 수주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시적으로 또 나오면서 상당히 그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캔들을 지워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폴란드 수주 소식 등이 나오면서 작년 7월 중순부터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곧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반등을 주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파란 다이아몬드가 연출이 된 과정 속에서 지금은 작은 빨간 다이아몬드 내지는 선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요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횡보 조정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크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대반등 준 자리가 바로 32,000원 자리예요. 그리고 밀리더라도 이제 이 자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1차적으로 급반등이 연출되었던 이 자리들이 되겠죠.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바로 26,000원에서부터 7,000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 순간적으로 이탈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26,000원 자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리가 이탈이 되면 여기 23,000원까지도 이제 밀려내려올 수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이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26,000원의 박스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3만 원 정도에 근접할 때 1차적으로 비중을 한 50% 정도만 줄여놓고 다시 3만 원이 안착이 된다면 홀딩.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다시 또 내려온다 그러면은 뭐 한 2만 7천원 내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을 기준점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고요. 잠시 후 투코스 내일의 공략주로 넘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은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시황 이야기와 속보 기사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스캔해서 344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또 투코스 공략주가 궁금한데 어떤 공략주를 좀 오늘 들고 오셨을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소재 쪽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제 더욱 확대가 되고 커지는 거기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요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작년부터 LG 또 SK온 할 것 없이 이 실리콘 음극재와 개발된 투자와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체 이 시장의 캐파를 키우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 음극재 소재 시장이 연평균 한 23% 이상 계속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도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주전자 재료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작년 3월부터 보시면은 계속 주가가 요 10만 원 근처, 9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부딪히고 가면은 부딪히고 돌파했다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7만 원 초반 자리가 오면은요, 물론 순간적으로 작년 6월, 7월 달에 뭐 워낙 시장이 급락한 과정이니까 이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 흐름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 종목은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면 요 한 7만 7천 원 라인 정도에서 요 9만 9천 원에 대한 이 어떤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직전의 고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값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심값에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8만 3천 원만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직전의 요 고점대를 트라이하러 가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9만 9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이 대주전자 재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뭐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러는 패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매는 분할 매수 전략과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러한 전략이 이런 특히 같은 소재 쪽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2월 달에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조금 볼만한 종목이 대주전자재료다라고 지금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또 무료 강연회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우리 또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데 소장님 이번 주 토요일이면 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나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하 아나운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몸이 건조한 딱딱한 그런 강연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저의 시장 뷰와 앞으로 2023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과 전망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1년 후에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과 관련된 투자 대박 종목 지도를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직접 강연회장에 오신 분들만 드릴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노트에 또는 PC 앞에 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번 2월 11일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연회 2시부터입니다. 여기 KG 이데일리 빌딩 지하 1층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을 미리 또 예약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돌아온 포포님이 가고 싶다 하시는데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리하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도 그루미 먼데이였는데 내일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